와우. 이제 역대하 32장에서 33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아수르 제국과의 2차 침략 전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두 번에 걸친 남유다 침략 전쟁에 관한 열왕기의 기록은 185일 세장에 갇힌 히스기야, 186일 히스기야 성전에서 승리하다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역대하의 기록을 중심으로 아수르 제국의 남유다 침략을 살펴볼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520년간 가장 힘있는 나라였던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을 그들의 식민지로 삼고 이제 마침내 남유다까지 집어삼키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역대기는 열왕기의 기록과 달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아수르 제국의 2차 침략 전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1차 침략 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제국의 1차 침략 이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의 2차 침략에 대비해 수성전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이 또다시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게 될 것에 대비해 아수르 제국의 군인들이 성 밖에서 물을 얻지 못하도록 물 근원을 막는 공사를 했으며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와 외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며 아수르 제국의 전쟁에 대비합니다. 군 주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는 히스기야 왕이 또다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지 모르는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도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를 침략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고 협박했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우려하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수르 제국은 첫 번째 침략에 이어 두 번째 침략 때 산헤립의 신하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통해 하나님을 조롱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편지를 통해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협박했습니다.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이는 아수르 제국이 구스와의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남유다의 항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열왕기서와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설득했던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역사적으로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승승장구하던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성 공성전을 하던 중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이 한꺼번에 다 죽자 이 일로 인해 남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남유다만은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두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신들을 통해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공성전을 막아낸 히스기야 왕은 그 후에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일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맙니다. 때문에 남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히스기야 왕 이후로 미루어 주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그의 교만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미루어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었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 앞에서 교만했던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아수르 제국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18만 5천 명이 죽은 후 남유다 주변 사람들과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많은 예물과 보물을 바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관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런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스스로 교만하여 바벨론 사신들에게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부와 영광을 주시며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험을 히스기야 왕이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회개로 히스기야 당대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세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는 최악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나이에 남유다 14번째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풍전등화와 같은 남유다를 믿음으로 다시 세웠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든 계획을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수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므낫세 왕의 죄악의 시작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므낫세 왕은 첫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없앤 산당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설립했습니다. 둘째 하늘의 일월 성신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셋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넷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다섯째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했습니다. 여섯째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일곱째 스스로 목상을 만들어 성전에 세웠습니다. 므낫세 왕은 이 모든 최악의 우상 숭배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널리 퍼뜨렸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같은 므낫세 왕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모세 때 주신 언약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으로 그들은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모세 때 주신 언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네 번째 포인트, 역대기에 기록된 므낫세 왕의 회개 기록은 열왕기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역대기에는 열왕기에 없는 므낫세 왕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처벌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여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쇠사슬로 묶었다는 것은 므낫세를 짐승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즉 므낫세는 한 나라의 왕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치욕을 당하게 된 므낫세가 결국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 왕의 회개 부분은 이미 언급한 대로 열왕기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열왕기는 므낫세의 죄악을 부각시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다윗의 자손이 가진 신앙을 강조하며
므낫세 왕의 회개를 통해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옴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므낫셋 왕이 자신의 지난 모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므낫셋 왕이 좀 더 빨리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은 감사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한 후 므낫셋 왕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하나님께 회개한 후 구원받은 므낫세 왕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과 모든 유다 성읍을 튼튼히 했습니다. 둘째, 이방 신들,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셋째, 예루살렘 성전과 곳곳에 건축한 우상 제단을 없앴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했습니다. 다섯째, 성전에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여섯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남유다 전역에 퍼뜨려 놓은 우상 숭배는 없어지지 않았고 백성들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다섯 번째 포인트, 므낫세의 아들 남유다의 15번째 왕 아몬은 그의 통치 기간 2년 내내 우상만 숭배했습니다. 12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 55년간 통치했던 므낫세 왕이 죽고 아들 아몬이 남유다의 15대 왕이 됩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므낫세 왕의 모든 악행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한편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므낫세 왕과 달리 아들 아몬은 겨우 2년간만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아몬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아몬 왕의 죄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몬 왕은 2년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 므낫세 왕의 회개를 다시 뒤엎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몬 왕은 므낫세와 달리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만을 숭배하다가 죽습니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몬 왕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었지만 다윗 왕조를 유지하려는 남유다 백성들에 의해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2장에서 33장을 읽었습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인 55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썼던 히스기야 왕과 너무 다른 정치를 펼쳤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뒤로 감추고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도록 그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남유다를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므낫세는 결국 죄에 대한 처벌로 쇠사슬에 묶여 아수르 왕에 의해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므낫세는 그러한 치욕을 겪은 후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를 받고 귀환한 재건 공동체는 자신들과 조상들의 지난 날의 잘못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크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역대기 기록을 통해 녹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역대하 34장에서 36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요시아 왕의 신앙 개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합니다. 아몬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살해되고 당시 겨우 8살이었던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아가 남유다 16대 왕이 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남유다 20명의 왕들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때나마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요담, 히스기야, 요시아입니다. 둘째, 다윗의 길로 행한 왕으로 평가받은 사람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왕은 단연 요시아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요시아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왕정 500년에서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 동안 19명의 왕이 등장했고 남유다는 350여 년 동안 20명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42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에 대한 평가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아 왕은 주저없이 다윗의 길로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요시아 왕의 1차 신앙 개혁은 우상척결이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역대기는 요시아 왕의 신앙개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시아 왕의 신앙개혁 시작은 왕으로 즉위한 지 8년째, 즉 요시아 왕이 16살이 되던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하여 20살 되는 해에 신앙개혁을 단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신앙개혁은 첫째, 히스기야 왕에 이어 산당들을 없앴습니다. 둘째, 바알의 제단, 태양신,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각종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셋째, 우상들을 빠 가루로 만들어 우상에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넷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남유다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다섯째, 북이스라엘의 황폐한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거쳐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빠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이토록 철저하게 우상을 빠 가루로 만들고 태운 것은 그동안 여러 왕들의 신앙 갱신 운동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197일 통수에서도 이미 다루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어서 요시아 왕은 왕이 된 지 18년째인 26살에 2차 신앙개혁을 일으킵니다. 2차 신앙개혁은 우상 척결과 성전 정결과 그리고 성전 수리였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요시아 왕 이전의 왕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남유다 8대 왕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아달랴가 훼손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이후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가 훼손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첫째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리고 남유다 16대 왕 요시아 왕이 므낫세가 훼손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역대기는 성전을 수리할 때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 참담하여 자기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자 요시아 왕과 힐기야 제사장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를 알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둘째 요시아 왕은 회개했으므로 평안히 죽을 것입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는 요시아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죽게 되지만 그럼에도 남유다의 멸망은 보지 않고 죽는다는 것이 이때 예언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훌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아 왕이 신앙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요시아 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리라. 요시아 왕이 앞장서서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책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읽어주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을 갱신합니다.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율법책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서 남유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사명을 이행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시아 왕이 행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포인트, 요시아 왕은 모세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아 왕은 신앙개혁을 위해 유월절을 회복하여 지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요시아 왕이 지킨 유월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시아 왕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조직대로 준비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려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둘째, 요시아 왕은 유월절 제물을 준비합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요시아 왕은 유월절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왕의 사유 재산 중에서 유월절 제물을 내어 주었습니다. 또한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함께 남유다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물을 내어 주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유월절을 지낼 때 자기 소유의 양과 염소 중에서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앞서 히스기야 왕이 양 7천 마리와 수송아지 1천 마리를 준비한 것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굉장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유월절 제물을 이렇게 내놓자
방백들과 레위인들도 수많은 제물을 내놓았습니다. 그 규모가 수소 3,800마리, 양과 염소 4만 마리 가까이였습니다. 유월절 단일 기록 가운데 가장 대규모였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드린 희생 제물은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12지파 전체였고 요시야 때에는 남유다 두 지파의 유월절 행사였습니다. 때문에 요시야의 유월절 행사는 실로 대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침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또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요시야 왕은 사무엘 시대 이후 단 한 번도 규례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던 유월절을 이렇게 온전히 지켰습니다. 요시야 때 유월절 기록은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제사장들이 그들의 처소에 서고 둘째,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셋째, 준비한 유월절 양을 잡고 넷째,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뿌리고 다섯째, 레위인들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여섯째, 그 제물을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고 일곱째, 모든 백성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정성껏 준비한 수많은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그 절차를 따라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역대기는 요시야 왕의 유월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리고 열왕기에 기록된 요시야 왕 때의 유월절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처럼 요시야 왕 하면 유월절이 생각난다 말할 정도로 성경은 요시야의 유월절 내용을 가장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유월절 이야기는 역대기 기록에 잘 담겨 이웃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귀환 공동체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요시야 왕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이 이야기는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으로 애굽의 왕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했으나 요시야 왕이 이를 듣지 않고 무깃도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자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한편 요시야 왕 시대에는 스바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가문의 사람으로 온몸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요시야 왕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또한 남유다 왕정의 마지막을 목도하며 눈물로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통치 13년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역사 속에 등장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통치 13년째에 등장하여 요시야 왕 통치 31년째 죽는 그 순간까지 약 18년간 요시야 왕과 함께 남유다를 새롭게 하는 데 큰 힘을 보탰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 나라에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을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으로 평가하며 그의 통치를 높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그의 통치를 그리워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17대 왕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그리고 19대 왕 여호야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자 남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남유다의 17번째 왕이 되게 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러나 여호아스는 겨우 3개월간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애굽 왕 느고에 의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느고는 여호아스 대신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를 남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여호아스에 이어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18대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왕은 11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기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다니엘 등이 끌려갑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통치 11년 만에 여호야김 왕이 죽자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킨이 남유다의 19대 왕이 됩니다. 여호야킨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킨 왕은 역대하에서 8살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열왕기 하에서는 18살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은 겨우 100일 동안 남유다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2차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은 37년간 바벨론 감옥에 있다가 그 이후에는 풀려나 왕으로서 대접을 받으며 바벨론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호야킨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여호야킨 왕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20대이자 마지막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악행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절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그 시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성전의 기명들을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예루살렘 땅은 70년 동안 안식하게 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렇게 예루살렘 땅의 안식 70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바벨론 포로 70년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낸 후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귀환 명령을 받고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는 역대기에만 기록된 말씀으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역대기를 에스라의 글로 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열왕기는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석방으로 끝을 맺고 있으나 역대기 기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소망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강조하기 위해 이처럼 고레스의 조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4장에서 36장을 읽었습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장은 남유다의 멸망이 주된 내용이지만 그 끝은 남유다 바벨론 포로들의 해방과 회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희망의 씨앗이 있었기에 남유다의 멸망은 사랑의 매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사랑과 소망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에스겔 1장에서 3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성경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치는 무대는 크게 7번 바뀝니다. 통으로 보면 성경의 무대는 크게 7번 바뀌는데 첫 번째 무대는 아브라함 때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무대는 요셉 때의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무대는 모세 때의 애굽에서 광야로 바뀝니다. 네 번째 무대는 여호수아 때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예레미야 때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바뀝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수룹바벨 때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무대는 예수님 때의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바뀝니다. 성경에서 에스겔 때의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바뀝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바벨론에 끌려온 소위 남유다 엘리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남유다의 마지막 보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이후에도 바벨론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손에 하나님께서 들려보내셨던 것은 한 손에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네 가지 의미, 즉 징계, 교육, 안식, 바벨론 제국 수명이 담겨져 있는 예레미야의 편지이며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왕정 500년의 역사 기록인 열왕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왕정 500년 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제사장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일제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장 나라 경영을 크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두 번째 포인트, 젊은 제사장 에스겔은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서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1만여 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제사장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지내게 됩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는 25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 5년째 되던 해인 30세 때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발강은 바벨론 제국이 만든 여러 운하 중 하나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곳은 동방의 탁월한 명소로 바벨론 서급 위쪽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 지류의 선박용 운하인 듯합니다. 규발강은 여러 도시들을 통하는 중요한 해상교통의 요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남유다 포로들이 집단 거주하며 노역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때는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5년이 되던 해, 즉 BC 593년으로 그때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하기 7년여 전입니다.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제사장 나라 규정대로 제사장의 업무를 시작할 나이 때인 30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환상을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도 철저히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네 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바로 내 생물의 형상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소명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네 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는 모두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인 폭풍과 큰 구름 그리고 불 속에서의 네 생물의 형상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로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후에 이 형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호위하고 그 섭리를 실행하는 그룹들로 설명합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첫 번째 환상 가운데 숯불과 횃불 모양을 보게 됩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 개의 환상 가운데 두 번째 환상인 네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여기에서 내 바퀴는 생물의 내 얼굴 형상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내 얼굴의 형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동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 개의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인 궁창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궁창은 수정 같은 궁창으로 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처소였습니다. 궁창에서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따라 내 얼굴의 생물이 움직였고 내 얼굴의 생물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존재들인 그룹들이었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지막 네 번째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환상은 궁창 위 보좌의 형상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궁창 위 보좌의 형상은 사람의 모양 같은 보좌 위 형상으로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네 개의 환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엎드림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몸짓으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와 하나님의 꿈을 위한 만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히브리어 벤 아담, 즉 사람의 아들 인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제사장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기에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아담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에 많이 등장하는 인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한 인간이라는 뜻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선지자로 부르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 부르시면서도 그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패역한 백성. 둘째, 나를 배반하는 자. 셋째, 범죄한 자. 넷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소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에스겔의 소명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괴롭힐 고난의 환경, 생명을 위협받을 환경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자손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이스라엘 자손같이 패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불러 말씀하신 하나님의 당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닌 진노의 말씀이 에스겔의 입에 담겨지는 순간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은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이어 또다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사명 또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포로민이라는 절망적 상태에 있는 동포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다시 들추어내야 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며 동시에 위로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신 표시로 두루마리 책을 입을 벌려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 안팎에는 애가와 애곡의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두루마리는 한 면에만 글을 쓰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는 양면에 글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되 그의 이마는 금광석같이 강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두루마리는 처음에는 꿀처럼 단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런데 입에 꿀처럼 달았던 두루마리는 배에는 쓴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며 당부하신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다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금강석같이 강한 능력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여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버린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 못지않은 강인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덧붙여 주시는 권면은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라 일 텐데 마음으로 받으라 라는 표현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이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과 권면을 듣고 마침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준비합니다. 이에 내가 델 아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다섯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파수꾼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망대에 서서 망을 보며 적으로부터의 위험을 경고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감당해야 하는 파수꾼의 역할과 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 악인이 경고를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책임은 파수꾼인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둘째,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 악인에게 경고를 전했지만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죽을 경우 그 책임은 악인에게 있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셋째,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 의인이 죄지을 상황에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 의인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책임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바람은 에스겔 선지자가 사명을 다하고 그로 인해 의인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이는 앞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할 고난이 예고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와 대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입을 열 때 듣지 않을 자도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며 감당해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의 최종 목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가르쳐 그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설득해야 하는 대상인 바벨론 2차 포로 1만여 명은 예루살렘에서 최고로 인정받았던 기술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은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격리 수용되어 바벨론 제국 건설을 위한 강제 노동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그들에게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자 새 언약 백성이 되자라는 설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1장에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악인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의 생명도 살 것이요. 만일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 악인을 깨우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고 그의 피값은 에스겔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확신과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 중요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처럼 언제나 사명에는 복과 함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에스겔 4장에서 7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 상징적 행위를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네 가지 환상을 본 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네 가지 상징적 행위를 행합니다. 그 첫 번째 상징적 행위는 토판과 철판과 흙으로 예루살렘 포위 장면의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상징적인 행위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공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오르는 사다리와 성을 공격하는 공성퇴 등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얼마 가지 못해 곧 성취됩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번째 상징적 행위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 상징적 행위는 왼쪽으로 390일 눕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 눕기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는 앞으로 있을 바벨론 포로기간 곧 70년에 대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390년은 390일로 남유다의 40년은 40일로 상징하며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한편 390년과 40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으나 390년은 대략 북이스라엘 시작부터 바벨론 포로 1차 귀환까지의 기간으로 그리고 40년은 예루살렘 멸망부터 바벨론 포로 1차 귀환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록 몸은 줄에 매여 움직이지 못하나 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의 모습으로 예언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이는 에스겔 선지자가 온 마음을 다해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해야 함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상징적 행위 중에 세 번째 상징적 행위를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상징적 행위는 떡을 인분 불에 구워 390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이는 예루살렘에 임할 극심한 기근에 대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한 불에 떡을 구워 390일 동안 먹는 행위를 통해 아직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결국 얼마나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될지를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도 얼마 가지 못해 곧 성취됩니다.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에스겔에게는 참으로 많은 것이 요구되어졌습니다. 391일 그리고 40일을 한 방향으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기간 동안 잠도 편하게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줄에 매어져서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정 기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함락된 예루살렘 성에서 남겨진 자들이 어떠한 식물을 먹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징 행위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때를 따라 하루에 먹을 음식의 무게는 20세겔이었습니다. 하루에 마실 물도 6분의 1 흰으로 정한 시간에 마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일에 매우 궁핍한 생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요리 방식에 있어서도 떡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 깎아서는 안 되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네 가지 상징적 행위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상징적 행위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3분의 1씩 불에 사르고 칼로 치고 흩는 것이었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는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남유다 백성들은 칼에 죽고 3차 바벨론 포로들이 잡혀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는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명령까지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또한 얼마 가지 않아 곧 성취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땅 리블라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의 삶은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처럼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든지 이사야 선지자처럼 벗은 몸으로 다녀야 한다든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결혼을 못하는 등 쉽지 않은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범상치 않은 과제가 네 가지나 주어졌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이방 땅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으라는 명령을 실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인 에스겔 선지자가 참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지 못하도록 제사장 나라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폐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심판의 상징 행위를 하게 하신 것은 제사장의 진정한 권위는 덥수룩한 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털을 깎은 제사장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 멸망 심판 이후의 비참한 삶은 이미 레위기에 기록된 경고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이방인들보다 더욱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이에 하나님께서는 앞서 에스겔의 네 가지 행위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행하실 계획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불을 쏟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신 상징의 내용들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벌어질 일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시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귀한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무유기의 결과는 성읍의 3분의 1이 전염병에 또 3분의 1은 칼에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 이후 그들의 비참한 삶은 다음과 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이때 처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 모세에 의해 기록된 레위기에서 경고되어진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모두 마친 후 그 내용의 확실한 실행을 위해 마치 도장을 찍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남유다의 벌을 내리시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밝히신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내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의 멸망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이 남은 자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교육받아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은 바로 그 남은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또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며 이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에서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 영토를 일컫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의 희년 제도조차 소용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를 향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제사장 나라의 희년이 돌아와도 토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알리시며 남유다 멸망이 확실함을 말씀하십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즉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70년 동안은 희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 희년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제사장 나라 제도에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정돈되는 희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될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남유다는 이제 대항할 사람도 없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며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화려한 장식들과 우상들은 오물이 되고 모두 빼앗기며 성전조차 훼파될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에서 선지자에게는 묵시가 끝나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끝나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끝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완전한 끝이자 완전한 멸망으로 왕, 고관, 백성들 모두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유다 멸망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4장에서 7장을 읽었습니다. 숲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왕정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입니다. 나라의 깃발을 내려야 하는 바로 이 시점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동포들에게 그들의 나라가 망해야만 하는 이유, 곧 그들의 죄악을 말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고 이곳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의 마지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분명 자신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멸하시겠는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잘못된 확신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로 이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회개하게 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에스겔 8장에서 11장 통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네 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6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그의 집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그의 집에서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네 개의 환상 가운데 네 번째로 보여주셨던 궁창 위 보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 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각종 우상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네 종류의 우상 숭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질투의 우상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성전 북쪽 제단문 어귀에는 이처럼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과 제사장이 숭배하던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발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는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면서 동시에 성전 안 어느 사방벽에 각종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 우상들을 은밀하게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성전 문 밖에서 여인들이 섬긴 담무수 신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수는 바벨론, 베니게, 수리아 그리고 지중해 연안 지역 등의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담무수는 그리스의 아도니스 혹은 애굽의 오시리스와 같은 신으로 신들이 다음에 풍요를 기약하며 사라질 때 여인들이 이를 애곡하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넷째는 성전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섬긴 태양신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는 제사장들만 다닐 수 있는 곳에서 25명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 경배하며 태양신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최악의 영적 타락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추악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확정된 심판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포인트, 모세도 에스겔도 바울도 하나님께 탄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이는 성읍을 관할하는 여섯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이들을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구원하실 이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그들을 살리십니다. 이는 마치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에 히브리 민족의 장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심과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에스겔에서 말한 이마의 표는 이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의 배경이 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마에 표 있는 자를 제외한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남유다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제사장 나라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성전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시체를 만지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한 자들에게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모습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러 하시나이까. 과거에 모세도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러한 탄원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보면 바울 또한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이러한 탄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에스겔 선지자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명령은 결국 실행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심하여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에스겔 선지자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임할 숯불 재앙 환상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 환상은 몇 년 뒤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할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숯불 재앙 환상을 보여주신 후 성전을 떠나 그룹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리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룹들은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발 강가의 네 생물의 형상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가서 본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벨론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 외에 그때까지도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셔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남유다 지도자 25명이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앗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남유다의 지도자이며 백성들의 고관 25명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는 25명의 고관들이 예루살렘이 끓는 가마가 되어 멸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빗댄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에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을 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이 단단한 가마가 되어 백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어깃장을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확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25명의 지도자들이 사용한 가마와 고기 비유를 들어 남유다의 멸망을 더 확실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관 25명 가운데 블라다가 죽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남은 자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렇게 심각한 상황 중에도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셔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오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70년이 차면 극상품 무화과가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흩어진 자들에게 바로 그곳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잠깐 그들의 송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바벨론 포로 기간은 정해진 70년이고 그 기간은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그발 강가로 돌아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설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8장에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실 수 없다고 한탄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가증하고 더러운 일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앞장섰습니다. 그뿐 아니라 단무스를 섬기는 여인들과 동쪽 태양을 경배하는 25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편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온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의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상황과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결국 들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바벨론으로부터 1300km 떨어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서 행해지는 죄악들을 똑똑히 보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죄악은 예루살렘 멸망을 더욱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런 거부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은 돌아갈 것이라는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재교육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 극상품 무화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